안녕하세요. 김수미 한국을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인증각에 나와 있습니다. 인증각 좀 새로 만들어진 파주 인증각 평화 곤돌라 케이블카가 이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뭔가 새로운 걸 막 공사하는 데가 있고 기존의 그 전망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먹자골목은 그대로 뭐 맛집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옆에는 놀이터가 보이고요. 평화 식당들, 라면과 음식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도 있고 맛있는 라면 아이스크림 그래 어디가 너네 길이 와 어디야? 포장으로? 네. 감자 핫도그 하나, 감자 핫도그 하나, 나 슬러시. 차와 딱딱 뿌려요. 여기 딱딱 뿌려. 네. 해초 맛있어. 다양한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인증각의 풍경인데 인증각의 인증각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판매기도 있습니다. 커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스크림 넘기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일단 운동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각을 인증각을 꾸려봅니다. 인증각을 꾸려봅니다. 네, 인증각에 올라왔어. 인증각의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보자. 네, 여기는 일단 먹자 골목을 좀 중심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전망대의 식당입니다. 전망대의 먹자 골목. 일탈이 복장도 있고요. 인증각의 식당을 좀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전망대 풍경. 전망대. 백일과 꺾이고.
네, 인증강 풍경입니다. 저쪽 케이블이 곤드라가 곤들라가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대 공개합니다. 자꾸 머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은 이제 그 입구죠. 저기 임진강역이 있는 곳이고요. 임진강역에서 임진강역 쪽입니다. 임진강역 쪽이고요. 주차장에서 놀이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곤돌라, 곤돌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곤돌라 멀리 케이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니 전망대의 풍경입니다. 전망대 저쪽으로는 공중에 하던데 보겠습니다. 아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온다는 사람. 남쪽의 풍경입니다. 남쪽. 남쪽의 풍경이고요.
북쪽의 풍경입니다. 북쪽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보이고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날이 끊어진 철교 등거같이 그리고 둥그라 새로 생겨진 곤드라 등거같이 새로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수도가 한국어 한류문화 맡긴 먹자골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